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2장 묵상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찬송가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 기도의 찬송입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원근같이 나가 일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온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복을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